캐나다 체크인에서 견생협전 주인공부터 이효리 이상형 강아지와의 만남까지 또 한 번 특별한 여정을 떠난다. 이날 방송되는 TVN 캐나다 체크인 5회에서 이효리는 열악한 게 농장에서 구조의 소중한 가족을 만난 견생협전의 주인공 빼꼼과 만난다. 빼꼼이는 개 농장 속 뜬장에서 내려와 걷지도 못하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강아지. 이효리는 빼꼼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리랑 있을 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최고가 있었다며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고. 또한 이효리가 만남을 고대하며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상형 강아지라고 꼽은 쿠키의 정체가 공개된다.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킬로나를 배경으로 웨이크서핑, 와이너리 투어 등 킬로나를 제대로 즐기는 이효리의 모습도 공개된다. 바다처럼 넓은 킬로나 호수에서 웨이크서핑을 하기로 한 이효리는 개그맨 유세윤의 서핑 동영상을 본 후 보드 위에서 훌라후프 돌리기, 세핑 챌린지 등 특별한 서핑 퍼포먼스에 도전해본다.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최대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킬로나의 와이너리 투어를 위해 빈티지 숍쇼핑으로 패션과 스타일링을 메이크오버하고 그림 같은 석양을 배경으로 낭만 가득한 와이너리 투어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이다. 그치.